직업 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너무 참다 보면 우울증이나 화병들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요. 그러면 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이런 분노의 감정 아니면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로 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응어리들 싹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자,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고민 상담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시죠. 조현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그 시청률 50% 이상의 TV 드라마 극작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현재 꿈이세요? 그럼요.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 꿈을 향해서 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다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근데 요즘에 두 곳에서 시작한 드라마가 전부 다 정신장애와 관련된 드라마가 시작을 했어요. 이중인격, 다중인격. 네, 다중인격, 네네. DID라고 해서 아, 이게 지금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게 트렌드인가 보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한국 성인 8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이 건강한 여성을 위한 방송에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작도 너무 좋은데요? 네. 자, 함께 해주실 분, 정신이 건강한 아름다운 캐스터죠. 황진경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미혼 여성 대변인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분들을 속 썩이는 그런 고민들 다양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좀 함께 하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여러분 화병 생기시기 전에 저에게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 텐데요. 진경 씨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골드미스 상세 눈치를 보는 워킹맘으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직속 상사의 실장님은 여자입니다. 올해 마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는 싱글입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임산부인 척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야근하는 건 기본이고요. 출산휴가도 출산일 임박해서 쓰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는지 예정일 2주 전에 출근길에 회사 대신에 병원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짧은 육아휴직 후에 회사로 복귀하는데 문제는 더욱더 커진 느낌입니다. 골드미스 실장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우리한테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다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요즘 회사 합병이다 뭐다 하면서 일이 많아졌고요. 아예 숙직실을 만들어놓고 몇 동료들은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일을 하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데 그래도 계속 경력은 쌓고 싶어서 일을 택했지만 워킹맘인 제게 눈치만 주는 여자 상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여자지만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너무 막막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우리 주인공께서 이제 골드미스 상사가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답답하네요, 오늘도. 네. 답이 없어요. 네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답이 없는 거에 지금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건 인간의 본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골드미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골드미스가 된 게 아닐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 이게 외롭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지금 괴롭히겠구나라는 그냥 본능적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본인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 역지사지 마음을 좀 발휘를 하면 조금은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상사에 대한 분석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을 텐데 정말 그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그런 쪽을 좀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정말 오늘 사연은 쉽게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진경 씨 같으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막상 답을 뭐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네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정말 여자의 적은 여자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직장 내에서 뭐 왕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장 심하게 겪는 경우가 특히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직업도 사실 여자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네요. 네. 더 여성들끼리 있는 데서 네. 잘 지내려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네네. 여성의 적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여자가 아니면 되죠. 중성적인 매력을 좀 발휘하려고 노력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날씬해 보이려고 하고 네. 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로서 네. 여자의 경쟁력만 가지고 승부를 하면 네네. 당연히 경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중성적인 매력. 중성적인 카리스마를 남성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다고 막 골격을 네. 키우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너무 여자답지 않게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유를 하면 네. 또 새로운 각도에서 나랑 경쟁이 아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면 또 새로운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여성 후배들의 선배들이 저를 좋아하나 봐요. 분명히 비주얼은 그렇죠. 비주얼은 네. 여자인데 여자 같지 않은 이거 매력이에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새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성격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성격이 아니어서 예전에 새침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애엄마가 되니까 모든 걸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프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털털함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 상사가 그런데 그런 정도로 털털함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이분 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나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딱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과거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닐까. 저는 이 상사를 조용히 이렇게 좀 치료로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소개팅을 그럴 수는 없을 어떨까요? 테고요. 아니면 결혼으로 아예 인도를 하는 건 어떨까요? 나름 아주 괜찮거든요. 이러는 거니까 이제 그건 완전 해법은 네네, 아닌데 네네, 어쨌든 네네. 그런 전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건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장 확실한 건 이 후배가 네.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이 압박에도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상사 입장에서도 편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이게 나는 이 선배 편이다, 팀장님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이 관계지향적인 면에서 로비를 네.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리고요, 한 가지 또 발견한 게 이분한테만 이제 임신했다, 뭐 애엄마기 때문에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이분 자체, 그 상사 자체 너무 일벌리기 때문에 숙직실에서 여직원도 다 자라고 그러고 실제로 다른 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그렇게 일 많이 하는 상사가 필요하고 일이 많은 회사라면 이분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해야 될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일이 보니까 맞는 것도 많은데 이제 나는 아기 낳았으니까 일찍 네. 가야 된다 막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그 회사에서 견디기 쉽지 않을 것 회사 같아요. 회사 자체 그런 분위기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 내가 있겠다고 결심한 동안은 사실 여자한테 제일 필요한 건 정치예요. 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피곤한 거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 바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그 팀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거나 그래서 좀 숨 돌릴 돌파구를 마련하고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팀장이 갈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럼으로써 이 또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수 있으니까 이 회사가 반드시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여기서 꼭 있겠다 생각을 하면 네. 좀 견딜 수 있는 그 돌파구를 좀 만들면서 시간을 좀 버틸 그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도 키우면서 그렇죠. 본질적인 네네. 문제 해결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좀 힘든 고민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가장 기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견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경 씨. 네, 두 번째 사연은요. 형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동서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시집을 왔을 때 9살 많은 형님이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두어 달 지나고 난 후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드려도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 하고 그냥 넘어갔죠. 어느 날 형님이 제게 하는 말, 제가 형님을 무시한대요. 뭐 주시려는 것도 제가 받지도 않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제가 같이 안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고요. 아침은 안 먹고 출근, 점심은 회사에서, 그리고 저녁은 시댁에서 먹곤 하거든요. 뭘 주신다고 해도 안 먹고 버릴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밥은 제가 못 먹는 것만 같이 먹자고 하셔서 그랬던 건데, 제가 변하기로 결심하고 또 형님 비위를 맞추려고 나름 노력했는데요. 형님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의 전 부인과 자기가 아직까지 연락하며 잘 지낸다고 하질 않나, 시부모님 앞에서 은근히 절 비꼬질 않나, 아무리 저한테 섭섭한 게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남편은 맞장구 쳐봤자 제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참으라고만 하는데 정말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형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형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런 유의 사연은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진경 씨는 이거 보면 막 답답했죠. 네, 막 감정이 입대해지고. 네, 근데 사실 형님의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일단은 사연만 보고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여기 처음 그 읽을 때 사연에 보면 처음에는 형님이 잘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잘해줬을 때 본인이 처음에는 본인의 그냥 이 본성대로 진행되다가 이게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댁에서 주는 건요, 그냥 다 받아와야 돼요.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 예뻐서 또 주고 하지. 맞아요. 뭐 요건 가져갈 거고 요건 안 가져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시댁 네네. 입장에서도 아니면 그러니까요. 형님 입장에서도 이건 줘야 되나? 그 머리 아픔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근데 아 얘는 주면 다 받아가 기쁘게 막 이러면 다 가져와서 맞아요.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못 먹는 것만 같이 먹자고 해서 좀 안 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성격이 좀 까탈한 것 같아. 세상에 못 먹는 게 어딨어요. 그죠? 못 먹는 거 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못 먹는데 가도 다른 그 사이드를 먹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를 다 못 먹진 않고, 뭐, 사람이 이렇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분명히 좋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죠? 형님 사주는데 이상한 거 사주진 않을 거냐, 불량식품이나. 그러면, 아, 한번 시도를 좀 해본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네. 자, 우리 감정이 팍팍해서 읽어주신. 홍진경 씨는 자기가 이 주인공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 사연상으로만 봤을 때 문제가 정말 그 동서분과 형님 사이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좀 안 맞닥뜨리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밖에 없지 않을까. 당장은 정말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좀 최소한 뭔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딪히는 그런 경우를 좀 줄이면서 좀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조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그래서 전부인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전부인 얘기를 꺼내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나는 그 사람과는 잘 지내는데 너랑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남편분이 재혼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가정 분위기 쉽지 않은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이럴 때는 저 같으면은 그냥 딱 솔루션을 딱 주겠다 하면 마음을 싹 비우고 시어머니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뭐 형님한테까지 관계를 좋게 하겠다 해갖고 뭐 전인적인 인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혼 자체가 힘들 거라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잘하고 이 형님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이렇게 캐스터 얘기한 것처럼 잘 만나지 않는 공식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날만 일단 만나면서 잘 넘어가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버틸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관계가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 나와 잘 맞을 수 있겠어요. 좀 안 맞으면 정말 좀 덜 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 전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는 노력은 해보셔야 될 텐데 근데 항상 이렇게 시댁과의 트러블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공통적으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은 무조건 참으라고 해요. 남편은 시댁 편만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냥 참으라고 하는데 사실 남편이 잘 조율만 해줬어도 이렇게 사연까지 안 보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이제 사실 남편의 관계를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관계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이 남편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제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아니에요. 되게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남편을 때려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때려잡아야 되나요? 네. 남편을 잘 구슬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요, 사실 형님인데 나이가 9살 많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어린 동생처럼 이렇게 애교도 떨 수 있고 선물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계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인데 나이가 또 어린 경우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기 상황이 그나마 좋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대표님께서는 이분에게 어떤 끝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설날이 먼저 가서 시댁 가서 형님이 하시지 않아도 될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일들을 조금만 먼저 가서 해봐서 형님 그동안 되게 힘들으셨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먼저 와서 이렇게 뭐 일을 좀 준비했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선물에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을 위해서 돈을 좀 써놔야 되나요? 돈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결국은 그래서 마음을 좀 녹록하게 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때는 마음을 비우는 형님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고요. 절대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점점 거리를 두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경 씨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마지막 고민은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워킹맘으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자, 어떤 고민인지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몇 년째 제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들어가는 직장마다 1년을 못 넘기는 제 남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이도 40 중반이기 때문에 들어갈 직장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연말정산 입력하면서 제 부양가족으로 시어머니랑 아이 모두 넣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위치의 여자 회사 동료들의 남편은 다들 잘 나가기만 하던데 저는 어찌 이렇게 진심 생계형 워킹맘인 건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할 때 말씀을 들을 걸 후회도 됩니다.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내 인생이 내리막으로 치닫는 건가 겁나고 속상하고 지금 제 처지는 부모님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해서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지 못하겠고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제 팔자는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생계형 워킹맘. 정말 뭐 답답하네요. 네. 예, 타이로 지금 집에 살림살이를 맡게 된 가장 역할을 하게 되신 분의 사연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참 이해가 가요. 이분의 답답함이. 근데 이제 왜 그 결혼 전에는 남자들이 나만 믿고 쫓아와. 그런데 왜 결혼하면 그 남자는 다 어디로 갔죠? 그러니까요. 네. 네, 답답할 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은 그 다르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나만 믿고 쫓아와 하는 그 남자가 본의 아니게 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더디 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회가 바뀌어서 뭐 이렇게 한 곳에서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일을 계속해야 되고 남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다행인 건 여자가 지금 탄탄한 것 같잖아요. 요럴 때 남자가 좀 다시 이렇게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 경우도 반드시 오거든요. 계속 살다 보면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게 책임진다라는 걸 억울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자도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잖아요. 잘 안 하려고 생각했으면 이미 이 가정이 파탄났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좀 이렇게 내조라고 하는 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게 지금 거의 우울증 직전이나 우울증을 겪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마음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안 버텼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저도 안 버텼을 것 같고 어차피 힘들 거면 나 혼자 힘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갈 길 가라 하고 애들만 챙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의 입장도 한번 조금 이해해 줘야 된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리고 평생 어차피 같이 살 거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판단하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 입장도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자한테 조금은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깨에 짊어지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차피 평생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더 몰입해서 번다고 뭐 내가 나중에는 많이 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면서 좀 쉬는 것도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시간을 길게 늘려 쓰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뭐 구직자분들도 마찬가지,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동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남편분들은 지금 잘 나가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런가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과의 어떤 비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교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네. 만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진실은 아니다. 바깥으로 보여지고 맞아요. 바깥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아, 본인의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믿고 진짜 우리 남편만 이상하고 우리 시댁만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본심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제가 더 못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막 더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좀 힘든 게 위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정도면 괜찮아 막 이런 네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나마도 우리 신랑은 아직은 괜찮고 우리 시댁은 그나마 괜찮고 이렇게 얘기해야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도 싸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 네.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는 그래요. 전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게요. 진경 씨가 사연 읽어줄 때 처음에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연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전 대체 무슨 일이길래 한데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경미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사실 큰일이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큰일인 줄 알았는데 왜 말을 못할까요? 말하면서 더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죠. 네. 자기 친구들이나 맞아. 가족한테도 친구까지는 못해도 가족들한테는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 결혼을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얘기하면 겉봐라 내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런 맞아요. 말밖에 들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이분에게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마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교는 나를 이렇게 그 아주 좋은 영화, 그러니까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아니라 비참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을 영화로 본다면 내가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무대에 내가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고민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을 위해서 조윤신 대표님이 준비한 짜투리 코너죠. 네, 워킹맘 책 읽기 프로젝트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 맞아요. 상사하고의 관계, 동서하고의 네. 관계, 이것도 남편하고의 문제이긴 한데 책 제목은 관계의 힘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평균 3번의 이직을 하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일 자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핵심적인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책은 관계의 힘이고요. 오늘도 이 책과 함께 한 주 동안 또 힘내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후련하게 풀어내시길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저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슈퍼맨 리턴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편안하게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슈퍼맨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